안녕하세요, 빵따개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태계원에 위치한 대박집 손만두집에 이렇게 왔는데, 그 마리아님 시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집이라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한번 인사. 아, 저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폴란드에서 온 유튜버 마리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됐어.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혹시 좀 자기소개 조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아기 한 명 있고, 남편이랑 같이 집에서 재택근무 하면서, 먹방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28살이에요. 아, 병사는 이제 재택근무 하시고, 엄마이시고. 아, 맞아요. 네, 그렇게 질문 두 개 있는데, 이제 그 먹방 시작 하시기 전에 뭐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먹방 시작한 계기가 뭐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먹방 하기 전에는 대학생이었는데, 아, 대학생.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맥도날드 아세요? 네네. 햄버거? 그쵸. 거기서 6년 동안 일을 했어요. 네.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일단 먹으러 갔는데, 오랫동안 하게 됐어요. 봤는데, 이름도 빵떡이라서 빵이랑 떡 좋아하셔서. 맞아요, 빵이랑 떡 좋아해서 빵떡이. 그것도 조금 있어요. 티키저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먹방 하는 사람들 다 봤는데, 빵 많이 못 먹는 사람 많아요. 그냥 이렇게 잘 드시는데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빵 먹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못 먹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한식 그런 거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빵 좋아하셔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별명이 원래 어릴 때부터 빵떡이에요. 아, 어릴 때부터. 네, 별명이. 근데 얼굴도 이렇게 빵빵해가지고 별명이. 그 먹방 시작한 기계가. 아, 먹방은 원래 제가 주변에서 항상 먹방 해라, 잘 먹으니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도 편집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안 하다가,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편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 먹는데 나만 보기 아깝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네네네. 카메라는 없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제 시작했어?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는 구독자 수도 많이 늘으셨네요. 아, 그런가? 지금 몇 번 정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동영상? 저는 매일 올려요. 매일이요? 네. 그러니까 매일 올리나요? 힘들지는 않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막 꾸준히 뭘 하는 걸 좋아해서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그럼 촬영도 매일 하시나요? 아니면 촬영은, 그러니까 7일 있잖아요, 일주일이. 그러면 하루는 애기 영상을 올려요. 네네. 사람들이 애기가 너무 보고 싶다고. 네네. 해서 금요일마다 애기 영상 올리는 편이고. 네네. 이제 나머지는 맨날 먹방을 올리고 있고. 거의 매일 촬영해요. 아, 저 촬영도 매일 하고, 편집도 매일 하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미리 뭐 이렇게 사놓고 뭐 그런 거. 미리 일단 영상을 몇 개를 놔둬요. 혹시 몰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촬영할 때도 있고. 야외 촬영도 있으니까 가끔씩. 네, 맞아요. 제가 제 구독자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먹방에 대한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혹시 있으면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셔요? 그거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아,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인 건 몰랐는데, 이제 사람들이랑 먹다 보니까. 네네.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저한테. 모르셨어요? 네, 그냥. 많은 양 모르셨어요? 그냥 잘 먹는다고는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래요. 그러면은. 근데 비결은 따로 없고, 그냥 조금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평소 뭐 몇 인분 정도 이렇게 그냥 식사하시나요? 그냥 평소에는 한 4, 5인분? 4, 5인분? 오케이. 저는 2인분 정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많이 드셨고. 네, 맞아요. 저는 유치원 6살, 7살 때부터 성인 남자 정도 먹었어요. 6살부터요? 네, 막 혼자서 짜장면 곱빼기 다 먹고, 애기 때부터. 좀
그러면은 진짜 그냥 그 동영상에 나온 그 많은 네. 많은 음식을 다 혼자 그냥 드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요? 제가 평소에 먹는 거에 카메라가 추가됐을 뿐이고. 아, 그래요? 네, 막 억지로 먹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럼 얼마나 걸려요? 이 식사량이 진짜 많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왜냐면 동영상은 한 10분 정도잖아요. 맞아요. 그게 음식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라면 같은 경우는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고 빨리 먹는 거예요? 네, 라면은 그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음식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빵 같은 경우는 좀 잠시만요. 네, 이건 녹차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찍어도 돼요? 네. 당연히, 당연히 찍어도 돼요. 어머니, 이거 몇 인분이에요? 두 분? 8인분. 3인분. 아, 근데? 3인분짜리. 근데? 완전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버님도 이제 알고 계셔서 항상 저한테 그냥 지불을. 사람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이렇게 많이 먹어도 건강에 무리가 없나요?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걱정을 하셔서 이제 막 그 검사하는 거 내장, 내시경, 뭐 대장 내시경 건강검진 이런 거를 받으러 갔었어요. 아, 네네. 근데 결과는 이제 아무 이상 없다고 우와. 그냥 타고난 거라고 우와,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러면... 위가 좀 크다고. 아, 조금 크다고. 그냥 이렇게 소화 빨리 되시는 건가요? 이렇게 먹으면서 아니면? 네, 제가 좀 장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먹으면 바로 배출되는 그런 몸이어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냐, 이거 사기 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데 이렇게 특히 이렇게 마르신 분은 그런가? 이제 해도 돼요? 어. 우와. 대박. 맛있겠다. 살면서 이렇게 음식 최대량? 최대량? 네.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햄버거. 햄버거? 어떤, 몇 개요? 20개요. 20개요? 네. 햄버거 20개. 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제 타고 나신 거라서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날씨는 뭐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물어보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살 찌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살이 좀 쪘다고 하면은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세요. 오랫동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뭔지 알아요? 이렇게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먹는 거. 네, 맞아요. 오랫동안 음식을 안 먹어요. 아, 뭔지 알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물도 하루에 5리터씩 마시는 편이고. 아, 그거 봤는데 그렇게 원샷으로 하는 거. 아, 그거 진짜 대단한데. 아, 그거는 원래 원래 먹는 걸 먹찍은 거여가지고. 그냥 원래 이렇게 그냥 2.5리터 네. 가지고 이렇게 원샷으로 마시는 건가요? 네.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 햄버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음식이요? 짜장면? 아, 짜장면 제일 많이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라면. 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다 좋아하거든요 라면은. 아, 그래요? 막 맵지만 않으면은 다 각자의 맛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그 불닭면 그거는 안 좋아하세요? 매운 건 잘 안 좋아해요. 저 신라면. 신라면도 맛있어. 신라면 블랙. 제일 좋아해요. 먹방 시작하시기 전에 네. 그 식비가 어느 정도? 한 달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 내돈 내산이면. 근데 하기 전에는 제가 일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맥도날드를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세 개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야간도 있어서 24시간이어서 여기 했다가 또 저기 했다가 막 그렇게 막 하루에 막 엄청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20시간 가까이 한 적도 있고 하면서 거기서 충당을 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고 많이 나와야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왔고 그때는 일하면서 먹는 게 있으니까 하루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 달. 한 달에 20만 원이요? 네. 왜냐면 다 밖에서 해결을 하고 집에 오면 이제 잠만 자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요? 네. 이제 집에만 있을 때는 이제 한 달씩 배가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하는 걸로만 이제 해야 돼서 네.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충당이 돼서. 다행이네요. 네.
지금까지 네. 가장 즐겁게 촬영하신 먹방은?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 즐겁게 했는데 네네. 그 크란님이라고 하세요? 유튜버 그분한테 합방 제안이 온 적이 있어요. 어떤 거요? 합방 이렇게 같이 찍는 거 같이 찍을래요? 해가지고 네, 그분 집에 가서 네네. 라면을 먹었거든요. 아, 그럼 재밌었겠네요. 네, 같이 대전에 살기도 하고 네, 성격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해서 그냥 같이 드셨네요. 네, 같이 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먹방 이제 채널을 구독하시나요? 보시나요? 좋아하는 먹방? 네, 먹방을 많이 봐요. 아, 그러니까 보는 이유가 잘 먹어서. 아, 그럼 보는 거 그냥 좋아. 그리고 음식 구도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참 많이 봐요. 그럼 다른 먹방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른가 보니까. 다 달라요. 그럼 빵성님 스타일이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막 먹으면서 말을 잘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네. 일단 자막으로 맛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대식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중식과 대식가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맛있게 네네. 먹는 컨텐츠로 하고 있어요. 방송님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아요? 그 주변에서는 왜 지금이서 지금해야 하냐 진작에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고 원래 했어야 되는데 네, 막 저도 도전 먹방 이런 거 막 하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유튜브 안 할 때도 다 깨러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사장님이 혹시 유튜브 하시냐고 물어봤었어요. 네. 혹시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있었어요? 먹방할 때? 저는 아니면 그냥 싫어하시는 음식? 먹고 싶지 않은 건 일단 매운 음식이고요. 제가 딱 안 먹는 음식이 콩국수. 콩국수 안 좋아하세요? 네. 저도요. 안 먹어요. 그래서 그 먹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는 광고라도 이렇게 주고 광고도 안 받아요. 먹방 이제 좀 즐겁게 하시는데 혹시 힘들거나 뭐 이렇게 단점이 있는지 그 먹는 거에 대해서 힘든 건 없는데 네네. 이제 악플이 달리잖아요. 악플이 많이 이제 점점 구독자도 늘어날수록 악플이 하나씩 달려 가끔씩 달리면 이제 처음에는 그거 읽으면서 막 우울해지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냥 무시 삭제하고 마리아님은 어떻게? 저도 원래 조금 신경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댓글 100개 중에서 하나만 악플하면 그 악플에 굉장히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 이쁘게 99개 있는데 왜 그 악플 하나 이렇게 집중해서 제가 최대한 그냥 읽고 아하 그냥 삭제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아니면 계속 신경 쓰게 돼요. 틴트 사용하시나요? 아 네. 이거 틴트 사용하시는데 네.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없는데 안 지워주는 근데 저는 지워지거든요. 아 지워져요? 그냥 냅두는데 저는 막 화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저는 화장 안 한 게 편하고 저도 그래요. 근데 방송할 때만 어쩔 수 없이 그쵸? 해서 잘하는 건 아닌데 주변에서 선물 주거나 하면 그 아무거나 막 발라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아마 먹방하는 여자들이 혹시 뭐 선호하는 틴트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먹방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저는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 한 계속 할 것 같아요. 애기 이제 커도라도 같이 할 생각이 있어요? 애기도 진짜 잘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애기의 두 배, 세 배는 먹어서 그럼 유전자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또 안 뚱뚱해요. 애기도 막 그래서 나중에 크면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한테 혹시 하고 싶으신 나중에 먹방 하고 싶은 사람한테 혹시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일단은 먹방은 본인이 먹는 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맛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은 그게 먹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 댓글이 달리니까 그 댓글에서 막 조언 같은 걸 해줘요. 막 쩝쩝대지 말라 아니면 어떻게 해달라 구도를 좀 제대로 해달라 하면은 이제 저는 그런 걸 다 읽고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 네네. 먹방도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고 이제 악플에도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본인이 행복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먹방 하면은 많이 먹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특히 여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그거를 봄으로써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네. 맞아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막 먹방 계속 쳐다보고 이거 나중에 끝나면 먹어야지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저도 리스트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이게 리스트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외로워서? 네, 그렇게 같이 먹는 느낌으로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먹방 할 때 이거 이제 먹방 관심 있는 사람들이 먹방 할 때 그 규칙이 있나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세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카메라 뭐 각도 뭐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규칙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건데 봤을 때 그냥 괜찮다 싶을 정도로만 하고 마이크도 본인이 내 그거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거고 저도 처음에는 마이크 막 만 원짜리 사서 핸드폰으로 찍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특별한 규칙은 없고 맛있게 먹으면 네,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더 드셔도 돼요. 아, 네. 김치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이거 어머니 직접 망친 거라서 진짜 맛있죠. 부자님도 저랑 같은 도시 살고 살고 계시니까 더 빨리 만났어요. 맛있어요, 고기가. 고기요? 아, 맛있어요. 고기 조각 할까요? 네. 고기 조각. 하나? 하나 두 개. 두 개야. 두 개?
육수 좀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 진짜. 이제 4시인데, 이제 그, 이런 거. 끝이에요? 오늘 저녁에 나왔네요? 네. 저녁. 아침에 다 피신 거 다 타면 이제 끝이에요. 다 빨리 쉬면은. 다 풀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드셔봤어요? 이 국물이요? 어. 여기 맛있어요. 이거. 진짜 지금 딱 먹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맞아요. 끓일수록. 네. 끓일수록 맛있어요.
고기 좀 더 드릴까요? 네. 몇 인분이요? 2인분이요. 네. 아, 야채 다 드셨네요? 고기 더 주시고 아. 추가했어요. 아, 고기 추가했어요? 맛있다. 김치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더 드세요. 저요?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원래 먹방 잘 안 봤는데 네.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시작했는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도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좀 컨텐츠 만들까 해서 이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이제 댓글 읽으면서 이제 반응하고 네. 대화하고 이제 전 가지고 이제 혹시 반영하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이거 드세요 이렇게 아, 좀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많이 드세요? 다 적어놓고 하나씩 먹어요. 아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 음식인가요? 네, 몇 개만 빼고 다 좋아하는 거여서 제가 저도 이렇게 좀 해볼게요 그러면. 네 좋아요. 잠깐 나가볼까요? 혼자서 이렇게 드실 거예요? 저희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모르겠네요. 먹으면서 괜찮았는데 앉아있으니까 나 좀... 밖에 근데 비 오지 않아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아 네네. 괜찮아요? 네네. 저렇게 촬영하는데 상관없어요.
잘 되면 안 할게. 맛있다. 신기하지?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항상 남겼는데 여기. 오늘 여기 손만두 대박집 손만두 집에 와서 만두 전골이랑 만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